네, 산양률 단백질이란 흰 염소인 산양에서 짠져진 산양류에서 추출한 단백질인데요. 단백질 함량을 비교해 보면은요, 우유 100g당 3.2g, 또 모유에는 1.2g이고요, 또 산양류 3.6g으로 산양류 단백질이 가장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. 이 산양류 단백질은 단백질 외에도 칼슘, 마그네슘, 칼륨, 아연 등과 같은 무기질 함량도 높기 때문에 근육 생성 및 또 뼈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산양류 단백질을 맛있게 즐기는 또 다른 방법. 아, 이렇게 부어서 만드네요. 고구마와 꿀을 섞어 함께 조리면 간식으로도 그만이다. 오, 부드럽고 맛있겠다. 산양우유 조림입니다. 한번 먹어봐. 먹어봤다. 맛있지? 일단 뭐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겠네요. 맛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산양류 단백질. 저도 건강해야 되고 아이들도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간식이랑 요리를 먹으려고 만들려고 신경 씁니다. 자, 에바 씨가 드시던 이 산양류 단백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약간 하얀색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미색이 좀 나는 분유빛이에요, 정말로. 네. 어, 진짜 사빈이 먹는 분유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깔이? 향은 없고요. 예쁜 베이지색 같은 색. 아이스크림 맛인데요? 그죠, 왜? 너무 맛있는데? 더 튼튼해진 느낌이에요. 근육이. 아... 이거 보이세요? 오! 화났어. 어쨌든 이 산양류 단백질이 먹어서는 굉장히 편안한 맛있는 맛이었는데. 맞아요. 이게 소화는 잘 되는 건가요? 네. 그래서 이제 산양류가 모유랑 굉장히 단백질이나 지방 구성이 비슷합니다. 그래서 우유보다 먹었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데요. 우유를 보통 드실 때 아, 나 우유 먹으면 속이 안 좋아. 속 안 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네. 이게 왜 그러냐면 우유 속에 들어있는 알파 S1 카제인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런 그래서 배 가스도 차고 네, 우유 그래서 우유를 좀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실제로 이 알파 S1 카제인이 우유에는 리터당 12에서 15g인데 산양유에는 0.9에서 7g 정도로 거의 없네요. 네, 그리고 또 이런 모유랑 비슷한 성분을 가지면서도 우리 위장관 안에서 그 염증을 덜 만들어서 소화를 도와주는 베타 카제인 성분이 산양유에는 훨씬 많이 들어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어린아이들 그리고 고령자분들 그리고 워낙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유당불내증 환자분들도 소화에 부담 없이 산양유를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.